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요. 오늘 제가 주도주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까 합니다. 시장은 오늘 조정을 받았죠. 거의 뭐 약봉합으로 끝났지만 사실은 역사적 고점을 한번 3,300포인트를 넘었으니까 상당히 강한 거죠.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넘어 1,000스닥을 넘었습니다. 그죠? 오늘도 또 올라가서 1017.91. 제가 과거에 이것이 코스닥이 얼마를 넘으냐? 1031인가요? 예, 매물대가 마지막 매물대를 넘으면 어디까지 몰랐는데요. 1030 얼마요? 1036이네요. 자, 1036을 넘어버리면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얼마나 강할지 저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코스피에 1052, 3100, 3252포인트를 넘어가서 지금 3300포인트가 넘어갔는데요.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1000스닥이 넘은 이후 1036 정도를 넘어가면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강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면 좀 예측하는 게안 좋으니까, 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주도주가 간다. 지난번에 제가 투고에서 건설주에 하고 그 다음에 금융주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죠? 자, 그럼 한 번씩 보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 건설주가 주도로 간다. 3기 신도시에는 상당히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지난번에 소개했던 종목이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예, 오늘도 상당히 신고가 직전까지 가 있죠. 자, 신고가 직전까지 가서 지금 3일째 상승을 하면서 전고점 돌파를 불과, 전고점은 돌파를 했는데요. 문제는 여기 지금 5만 9천원을 못 넘었죠. 전고점은 이미 여기서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현재 5만 8천원이 넘어가서요. 상당히 좋고요. 물론 이제 수주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수주 연속적인 수주로 실적까지도 상당히 좋아서 올해 현대차는 지금 8,975. 그럼 멀티플을 10만 주더라도 예, 8조 9천억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시총은 얼마 돼 있나요? 시총은 6조 4천억이니까 8조 9천억, 아직도 상승의 여력이 상당히 많죠. 올해는 아마 이 고점을 넘어가지 않을까. 전고점을 넘어서 여기까지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까지 갈지, 9만 2천원까지 갈지, 그거는 뭐, 여러분이 예측하지 마시고, 이 기업이 영업이익이 커지고 매출액이 증가하고, 수주로 인해서 상당히 커지고 있으니까, 강력 보유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 제 방에 왔은 유료원이, 아유, 전문가님, 나 이게 몇 년째 마이너스 났는데요. 자, 더 사요. 넘어갑니다. 박스. 그랬더니 벌써 이만큼 가서 수익이 커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의 투자입니다. 투자를 제대로 알면, 자, 그래서 방송 가서 추천한 종목도 코오롱 글로벌이죠. 코오롱 글로벌이 역시 반등을 시작했고요. 그죠? 예, 뭐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투자에서 적용시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죠?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방송에서 무료 방송할 때 제가 서희건설과 그 다음에 현대건설을 제가 추천했고요. 이 포스코의 포항제철소, 강령제철소에서 보통 토건 장비를 시작으로 지자체 발주공사 등 다양한 민간 관급공사를 수주하고요.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는 시설물 관리역, 건물 관리역, 주거용 건물 임대, 폐기물 처리업까지도 얘가 하고 있다. 자, 그래서 현대건설은 뭐 상당히 좋은 것으로 봐서 여러분들이 실적이 개선돼서 가고 있으니까 강력 들고 가면 주도주로 가는 종목 또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은 종목이 뭐냐면 한신공영입니다. 물론 얘도 아파트를 주로 짓는 기업인데요. 차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지금 정비어를 만들고 나가면서요. 한번 돌파 강력하게 돌파 나갔다가 누르고 나가서 또 나가고 가는 모습. 상당히 정비어로 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멋집니다. 이런 것을 들고 갔을 때 여러분의 수익이 커진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기관 위군이 쌍거리 매수하면서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강조하는데요. 더군다나 이 기업이 지금 토막공사로 해서 실적도 그냥 괜찮게 가고 있는 기업. 뭐 유보율은 뭐 970%고요. 그래서 차트상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 이런 멋진 모습이 정배열로 가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도주는 지금 현대건설이 앞장서서 가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었던 종목이 바로 동국제강입니다. 동국제강이 역시 그동안에 수익이 너무 컸기 때문에 조정이 깊어졌습니다. 조정이 깊어져서 상당히 아우 매도하고 물타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희는 이 자리에서 매수를 감행했습니다. 추가 매수를 강행했는데 자, 두 번에 걸쳐서 올라오면서 종목이 추세 전환하고 정배열로 다시 벌어지는 모습. 정배열로 벌어지는 모습이 보이죠? 자, 이런 것이 주식입니다. 이게 시세에 올리고 올라갔다가 누르고 올라갔다가 누르고 나간다. 자, 추가 매수가 가능했던 종목이 3기 신도시에 제철이 들어가서 철근이 많이 필요해서 나가는 대한제강이 역시 신고가를 해서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가 방송국 나가서 대한제강을 추천하면서 3기 신도시에 철근 공급으로 상당히 좋을 것이다. 자, 이렇게 들고 갔으면 수익이 커졌고 여러분의 수익은 상당히 많이 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종목을 매수해서 가야 되는지 뭘 들고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3기 신도시의 이 기업이 철근 공급하는 기업으로다가 상당히 지난번에 철근협회에서도 철근을 어떻게 했죠? 예. 가격을 인상했고요. 더군다나 이게 올해 예상은 1,354억의 영업이익을 낼 것이다. 예측을 했는데요. 시세는 지금 6,273억이니까 앞으로도 참 멋있습니다. 주봉을 보면 정말 멋진 모습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참 추세를 이탈하고 강력하게 돌파했다가 눌러서 매수할 자리 너무 좋잖아요. 또 박스권 박스권 매수하고 또 나가는. 아, 차트를 이렇게 볼줄 알아야 되는데 차트를 볼지 몰라니까 아, 이 좋은 자리를 다 놓쳤다는 거죠. 이 좋은 자리 박스권을 갖다가 놓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매수 들어가서 오히려 추가 매수해서 수익을 키워가는 멋진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대한제강, 그 다음에 동국제강, 물론 다른 철강 종목도 전체적으로 올랐지만, 자, 이렇게 간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죠? 철강 종목이 어떻게 나가지? 업황이 살아있고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데 중국 철강값이 올랐다고 해서 대한민국 경제, 철강 수입, 뭐죠?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수익은 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면 여러분의 수익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투자자들이 이렇게 길게 가져가지 못해서 수익을 크게 낼수 있는 것을 그저 조금 먹고 이격 났다고 잘라서 요거로 만족하는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안타깝죠. 이런 걸 보면서. 자, 그럼 오늘의 핵심은 이 건설주화학과 주도주가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철강 종목이 대체적으로 오늘 강하게 나가면서 거기다가 멋진 모습을 보여준 게 그동안에 못 갔던 국도화학이 제가 방송 나가서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강하게 가는 모습이 보여주고요. 또 하나가 이제 휴캠스가 바닥에서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모습이 오는데 한번 거래량이 터졌고요. 다시 양봉을 내면서 나가는 모습, 전고점 돌파하고 이런 걸 이제 매수하는 자리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식구들은 당연히 그 유료 회원들은 이렇게 어떻게 나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 거래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60일선을 강하게 돌파 나가고 다시 양봉을 내고 나가는, 그렇죠? 조정받고 양봉을 내고 나가는 멋진 모습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되나요? 이 종목을 당연히 더 들고 가야 되겠죠. 이런 걸 여러분이 하나 둘씩 유료방에서 배운다면, 아, 주식이 어떻게 가는 거구나, 어떤 이유 때문에 가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유가가 지금 74달러가 넘어가서 텍사스 중진류가 무려 74.0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휘발유에 역시 그저 싱가포르 휘발유 그 지금 정지에도 1598달러. 자,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의 유가가 올라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S-OIL이 그래서 더 가는 겁니다. S-OIL이 앞으로 더 나가겠죠. 100달러 간다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100달러 갈지 얼마 갈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저희는 추세를 따라서 매매해서 수익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떤 종목을 어떻게 해서 사야 가는지, 뭔 종목을 사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 자,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끝났다고요? 천만에요.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 전력용 반도체, 또 하나 다음 이익은 무료 방송에서 한번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한번 방송했던 것을 성도에 자세하게 한번 방송에서 할수 없었던 얘기들 한번 상세하게 풀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식의 정보를 갖고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종목이 수익이 커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다 보니까 큰 수익 나는 것을 여러분이 가져가지 못하고 단기 수익에 만족해버리는 아쉬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투자를 하면서 우리 유료원들을 이끌어가는 전략,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을 어떻게 해서 끌고 가는 전략, 주도주가 뭐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끌어가면서 수익을 크게 내는. 그래서 이번에 가장 이제 최근에 수익을 많이 냈던 것은 역시 카카오죠. 오늘도 공매도가 들어갔는지 모르는데요. 공매도가 그 목요일 날 엄청난 공매도를 했죠. 이 떨어뜨리면서 제가 차에 실어 나갔는데요. 자, 공매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공매도가 금요일보다는 확실히 많아졌네요. 지금 목요일 날 자그마치 1221억의 공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숫자는 74만 주,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이 20만 주, 오늘 다시 28일 날이 28만 주를 공매도해서 449억을 매도를 치는 이런 상황이 벌어서 주가가 별로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에 공매도로 인해서 상당히 주가가 못 갔던 종목이 바로 두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 하나가 HMM이고요. HMM이 공매도를 하도 많이 쳐서요. 목요일 날 얘도 무려 574억, 그죠? 574억을 공매도 쳐서 무려 공매도 량이 138만 주를 쳤고요. 오늘은 그래도 좀 적어서 231억. 그 주가는 반등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분석하면서, 아, 얘네들이 공매도를 많이 했던 동국제강이 결국 잠재적 수요자로다가 바뀌면서 매도자가 아니라 잠재적 수요층으로다가 전환하면서 오늘 동국제강이 상승으로 전환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주식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거나 그저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가는 것이 여러분의 확실한 수익을 키워간다는 사실을 알면 공매도를 치다 하더라도 그들이 공매도 치는 것에 대한 일부적인 차익 실현을 가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반대로 그 공매도 치는 종목을 강력하게 보유함으로써 더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면 단기적인 매도가 할 필요 없이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서 수익을 더 크게 낼수 있는 힘과 용기와 배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수익이 커진다는 사실을 알면 구태여 여러분이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 추세 전환을 하면서 공매도에 비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니까 이걸 잘 활용해서 여러분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건설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화학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철강주에 대해서 어떻게 가는지 실적이 이번에 전부 대한제강이나 동국제강이나 세아베스트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하나같이 실적이 상당히 기장 컨센서스를 넘어간다. 이렇게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면 여러분이 힘들어해서 가져가지 못하는 사실을 너무나 많이 본다. 좋은 기업은 결국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거나 여러분이 진정한 종목을 보유했다 그러면 절대로 그것이 손실을 줄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는 투자를 해서 얼마의 시간을 가져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좋은 종목은 50%가 떨어져도 끝끝내 여러분이 보유한다면 그 기업은 여러분의 그 고통 참고에 대한 보상으로 더큰 수익을 준다는 것은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하고 가는 것이 투자에서 도움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나마 이렇게 하고요. 방송에서 추천한 어떤 종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매수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싶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도주 현대건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